지난 26일 민선 7기 2년차 시군 방문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첫 방문지로 구여군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계형 산업 기반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이날 양 지사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정책 협약을 맺고 충남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부여군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농촌의 활로다. 바이오 의학산업이라는 거,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합방먹어도 규모가 클 정도로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런 점에서 부여군수와 참으로 아주 좋은 주제를 선정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도정 비전 및 방향을 공유하고 부여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 사항을 청취,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답했습니다. 지난 30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제12회 충남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진대회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는데요. 양 지사와 도내 정보화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경진대회 시상,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충남도는 공주시 솔브레인에서 경제상황 판단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양 지사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도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